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내일 개막해 4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찬란한 신라의 역사를 빛과 영상으로 되살려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게 됩니다. 핵심 프로그램을 김철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주 엑스포가 공을 들인 킬러 컨텐츠는 네 가지입니다. 우선 타임리스 미디어 아트관에 들어서면. 경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7개 주제로 나눠 빛과 미디어 아트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첨성대를 빛으로 연출하고 금관과 석굴암 등을 영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경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경주 타워도 13년 만에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맨뉴층 신라천전 미래천년관에는 30분마다 사면에서 스크린이 내려와 불상과 성덕대왕 신종 등 용성한 신라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혁신적인 콘텐츠로 재현을 해내는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재현을 해낼 때 비추로 좀 새롭게 미디어 아트나 영상으로 구현을 해내는 게 대부분의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올해 엑스포의 최고 야심작은 2 k m 이르는 맨발 둘레길. 특히 야간에 조명을 따라 걷는 경험은 새로움을 선사하고 다른 나무가 붙어 자란 열리목은 새로운 포토존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욱 진화하는 상설 공연인 플라잉과 지상 82m 경주의 가장 높은 곳에 만들어진 스카이워크 그리고 가상 체험 스튜디오도 관객들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신라 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더한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는 다음 달 24일까지 45일간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철성입니다.